안녕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다치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들의 억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최근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군에 지원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 시일야 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장지연 선생이 친일시를 썼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8일 친일 인사 4,389명의 행적을 집대성한 친일 인명사전이 8년간의 연구 끝에 발간됐습니다. 각계 유명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이 사전을 둘러싸고 해당 유가족과 보수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적 공방까지 벌어진 이번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가 예정됐던 지난 8일.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곳에서 대관을 취소한 것입니다. 사전 발간을 반대하는 이들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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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중흥의 영웅! 고 박정희 대통령을 모욕하지 말아라! 다른 건 다른 거 보던 건 보던 거지. 새로 찍어! 용산경찰서 멋지다! 친일 인사 명단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지금 일제시대 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사람들이 어떤 저 신문기사나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 기록 이런 걸 가지고서 친일파로 자기가 겪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 친일파로 매도를 하고 자기 몫을 바쳐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 멸사봉공을 하겠다 라는 거죠. 그렇게 분명히 말한 사람이 어떻게 친일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 이 행사는 당초 예정됐던 곳에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논란이 된 친일 인명사전은 지난 2001년 편찬위원회가 꾸려진 지 8년 만에 발간된 것입니다. 사전 편찬을 위해 120여 명의 교수와 전문 연구자들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했고 참고한 자료도 3천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무슨 자료에 근거해서 했는가를 그 책, 신문, 잡지 명을 다 쓰고 몇 쪽에 있다는 것까지 다 썼거든요. 연구 작업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지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4천여 명의 수록 명단을 발표할 때마다 해당 후손들과 보수단체들의 반발과 논란은 거셌습니다. 아니, 대선생이 7파냐? 너 아픈 놈들아! 그렇다면 친일 인명사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실린 걸까요? 사전에 오른 인사는 모두 4,389명. 그 중에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무용가 최승희, 언론인 김성수, 장면 전 국무총리 등 당시 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습니다. 여기는 친행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개개인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잘한 이런 그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잘한 것 그것도 다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 과를 그동안 안 써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넣었다는 거죠. 친일 인명사전 수록 대상은 일제의 국권 침탈, 식민 통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하는 등 매국 행위에 가담하거나 독립운동을 직접 탄압 또는 부일 협력자로 일정 직위 이상에 오른 인물입니다. 군수나 판검사 지냈다고 해서 그 친일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들은 엄정한 선정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상세할 만한 그런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그걸 조사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감스럽게도 기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상 선정 기준과 게재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지금 친일 인명사전을 보면 굉장히 범위를 확대시켜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결국 특정한 일제시대 때 지위에 있었다거나, 그리고 특히 이제 문인들이나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 전쟁기에 어떤 전쟁을 옹호하는 이런 데 이름이 올랐다거나, 혹은 뭐 문외활동을 했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친일인사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단편적인 것만 갖고 전체를 규정하려나. 그래서 지나치게 이게 확대되어 버렸거든요.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지 정책이 강화될수록 친일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사전에 수록된 인물 가운데는 지금까지 친일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위암 장지연 선생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을사늑약을 규탄하는 항일 논설 시일야 방성대국으로 유명한 그는 독립 유공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간 매일 신보에 식민 통치를 미화하는 한시 700여 편을 실은 것을 이유로 그 역시 사전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동쪽 바다 일본에서 해가 떠오르니 태양이 빛나는구나. 무지개와 북두성이 정기를 길러 우리 천황께서 나셨다. 보위에 오르신 지 44년 동안 성수무강하셨네. 유족들과 기념사업회는 무리한 선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의 어떤 친일적인 약간 모호한 그런 글 가지고 그 사람 친일파로 단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납득할 수 없다는 거죠. 일본군 출신으로 대통령까지 오른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친일 인사로 분류됐습니다. 그동안 친일 행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온 가운데 최근 만주군 지원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이 혈서를 썼다는 신문 기사가 공개된 것입니다.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에 굳건한 결심입니다.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 견마에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일본군 장교로서 국민 사실 자체를 우리는 친일인으로 보고 있고, 그거를 이제 대단히 선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주장하는 만주군은 일본군과는 별개다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하지만 유족들은 선정 기준이 편향적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일단 유족 측 입장에서는 한 개인의 삶을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삶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명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군인으로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또 왜 군인이 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차는 없이 단지 군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을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선정 기준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장지연 선생과 박정희 전 대통령 측이 낸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윤 씨의 할아버지 이준식 씨 역시 친일 인사로 사전에 등재됐습니다. 당시 한 지방의 군수직을 지내고 일본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것이 친일 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개인의 공과 개인의 행적을 불문하고 그런 그 직급 이상에 올랐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니까 할아버님 명단이
할아버님 성함이 올라가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다른 친일 인사의 후손들과는 달리 그는 조부의 친일 행위에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예, 이리로 와보세요. 대신 할아버지의 과오를 잊지 않기 위해 옛 서대문 형무소 근처로 집을 옮겼습니다. 저 형무소 터에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불편한 생활을 하시고 고문도 당하시고 목숨도 잃고 그랬다는 거 생각하면 예사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지지가 않는 그런 그는 다른 친일 인사 후손들의 문제 제기가 오히려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제 조상들이 뭐 명예훼손을 당했다, 그다가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이거 자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 후광을 받아서 그것이 오늘까지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친일 인명사전, 개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닌, 그리고 이념이나 정치적 논쟁이 아닌, 감춰진 역사의 진실을 기록한 학술 연구로서의 평가가 되길 바란다는 민족문제연구소의 바람이 결실을 이루길 바랍니다. 이번에 발간된 친일 인명사전을 두고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만 PD수첩은 이 사전이 개개인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굽은 곳을 펴는 건강한 논의의 자료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역사의 잘못을 바로잡고 기억하는 일은 다시는 그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8살 여자아이가 납치됐다. 아이는 성폭행을 당했고 신체기관 일부가 영구 손상됐다. 가해자 조두순에게 12년형이 선고됐다.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조두순의 형량 논란에 가려진 또 다른 문제. 싫어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그 아이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살인, 방화, 강도, 강간, 유괴 등 지난 한 해 발생한 5대 강력 범죄는 26만여 건에 달했다. 강력 범죄의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있을까? 아동성 폭행범 조두순의 형량을 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피해자에 주목하자면 무엇보다 그 아동이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를 잘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하고 있듯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몫입니다. 지난해에만 강력 범죄 피해자가 최소 100만 명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사회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을까요? 범죄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는 고통을 이승준 PD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이 씨가 남편 병상을 지킨 지 13개월째다. 그는 세 번 수술을 받았다. 두 번째 수술 전 의료진은 남편과 작별 인사를 하라고도 했었다. 살아주어 고마운 남편. 그러나 그는 전신마비다. 감각은 없지만
관절이 이제 굳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남편은 중학교 교사였다. 두 딸과 아들 모두 대학생이었고 큰 걱정 없던 단란한 가족이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사건에 남편도 가족도 쓰러졌다. 지난해 10월 7일 밤 남편은 동료 교사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폭행을 당한 뒤 현금 20만 원을 빼앗겼다. 이른바 퍽치기 사건. 범인은 10대 청소년들이었다. 17세, 16세 소년 두 사람이 따라가서 그 목을 양팔로 감싸고 바닥에 넘어뜨려 난 후에 그 발로 피해자를 수에 차가지고 6번, 7번 그 경추가 골절이 돼가지고 7번 이하 전신마비가 온 사건입니다. 사건 현장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보이는 가까운 곳이었다. 보이지? 출근하는 길에는 제가 저기까지 보이는 데까지 항상 제가 여기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늘상 얘기했듯이 걱정 마.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나만큼만 이렇게 그 주의하고 지키면은 사고 안 일어나 했던 사람인데 막상 저렇게 되니까 본인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타이에 의해서 저렇게 일어나는 이런 사고는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17살의 주범 김모군은 전과 17범이었다. 가해자 김모군 등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범죄 사고 후 1년. 피해자 임 씨는 다시는 교단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폭행을 당해 전신마비가 된 지 1년. 쓰러진 남편도 곁을 지키는 아내도 무엇보다 돈 걱정에 소가리를 하고 있었다. 아내를, 가족들 앞으로 어떻게 개나갈는지 참 문제입니다. 지난 1년간 수술비, 입원비 등 병원비만 4,500여만 원에 달했다. 가해자 측으로부터는 어떤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다가 그 부모들도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가족들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다. 검찰에서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범죄 피해 구조 제도란 강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보상을 받기 어려울 때 국가에서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범죄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전신마비 장애 1등급인 임 씨의 가족은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검찰에서 받은 구조금이 600만 원. 병원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액수로는 사실 물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예, 많은 보탬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얼마만큼의 액수보다도 저희들은 우리를 이렇게 그래도 어느 구석에서는 이렇게 보살펴 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고 참 고맙더라고요. 아내는 지난달에 집을 수리했다. 등을 쪽으로도 그렇고 안성하고 방문턱을 없애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했다. 그 비용도 아내에게는 큰 부담이었다. 남편이 탈 휠체어 값만도 400여만 원. 지난 1년 남편의 병원비와 의료기 값 등으로 쓴 돈이 1억여 원에 가깝다. 지금까지는 동료 교사들과 친지들의 도움으로 근근히 버텨왔다. 아직까지 학생 아직 둘이 더 있고 학교
또 대학 마쳐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범죄 피해 구조 제도는 아무런 고의나 과실 없이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된 선량한 국민을 위한 것이다.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돈이지만 그나마 구조금을 받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한 아이는 신체 일부가 영구 손상됐다. 그러나 아이는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지 못했다. 피해 아동은 장애 4등급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조금은 장애 3등급까지만 지급된다.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장애 3등급은 한쪽 눈이 실명하거나 두 손의 손가락이 모두 절단된 경우 등이다. 올 4월 구조금 지급 기준이 완화됐다. 구조금 상한액도 3천만 원으로 인상됐다. 구조금 지급 하한선인 장애 6등급은 한 손의 손가락이 모두 절단되거나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경우 등이다. 이곳은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돕고 있는 민간기구인 범죄피해자센터입니다. 작년 12월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여자 아동에 대한 지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열악한 민간기구가 피해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이 많지는 않았다. 지원액은 많지 않습니다. 센터의 그 재원이 작기 때문에 최고 금액이 3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우선 300만 원을 위로금으로 주고 병원 치료비를 25% 할인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논현동의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참사. 고시원 입주자였던 정모 씨가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렀다. 6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 범행 동기는 세상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묻지마 살인이었다.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가 범인에게 발각됐던 김대영 씨. 그는 흉기에 찔린 뒤 범인과 격투를 벌였다. 대영 씨는 소장의 3분의 2와 간 일부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논현동 고시원 참사 1년, 피해자 김대영 씨를 찾아가 보았다. 사건 이후 그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 별시하는 사람들한테 전화 많이 왔어요. 뭐 돈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얼마 주면 안 되냐, 그런 식으로. 황당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전 지금으로서 전화번호를 바꿨지만 그래갖고 바꾼 거예요, 제가. 대영 씨도 검찰에 범죄 피해 구조금을 받지 못했다. 장애 등급이 없어 신청조차 못했다. 이번 한 달 동안의 병원비만 천여만 원이었다. 병원에서는 돈을 이제 내라, 병원비를 내라고. 아, 저 진짜 맨 처음에 6층에 이제 입원해 있었는데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서. 아,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나 때문에 괜히 가족들한테 가족들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거 사건 후 꼬박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몸은 전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딱 당겨요, 이렇게 들면은. 딱 들면 힘이 딱 손끝에 이렇게 오면서 이게 당긴단 말이야, 이쪽이. 어려운 형편에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처지지만 쉽지가 않다. 하루 쓰고 몇 시간 만에 잘려요. 그냥 그만두라고 그래요. 몸에서 땀이 비우듯이 하는데 체력이 없어서. 그날 그 고시원에서 그런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것은 대영 씨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범죄 피해 1년, 생계마저 위협당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지난달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피해 7만 2,160여 건 가운데 범죄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는 633건에 불과했다. 강력 범죄 발생 건수의 0.87%만이 구조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강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법무부는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했다. 기금을 따로 마련해서 그 기금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정말 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나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희는 이제 그 추진을 해왔었는데 예산 당국하고 번번이 그 제대로 협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에 배정된 예산은 총 37억 원이다. 예산이 적으니 지급되는 구조금도 선진국에 비해서 낮다. 우리 구조금의 최대 지급액은 3천만 원이다. 일본의 경우는 약 4억 원에 이릅니다. 일본과의 무슨 경제 규모를 물론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액수다. 범죄자를 위한 예산은 1년에 2천억 원, 3천억 원에 이르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예산이 20억, 3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것은 OECD 국가로서는 정말 수치다. 민간기구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현재 이곳에선 5천여 명의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때로는 범죄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피해자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와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피해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가족하고 네, 그 상담을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남수철 사무처장은 피해자의 남동생을 만났다. 한 달 전에 상해를 당한 피해자는 아직 중환자실에 있었다. 피해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냥 진짜로 계속 목숨을 살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말씀을 그렇게 잘 하세요.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가 그 파지 접고 하시는 그걸로? 네, 그걸로. 아니,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이 1,500만 원. 지금 현재? 일주일 전치. 본인 부담금 1,500만 원 정도 나와 있고. 예. 뭐 지금 일부라도 지금 뭐 납부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예. 병원비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병원비가 막막했던 가족들에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도움이 절실해 보였다. 그러나 지원이 확정된다고 해도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다. 센터도 늘 예산 부족에 허덕인다. 지원센터는 올해 검찰에서 15억 원을 지원받았다. 그 돈으로 전국 57군데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각 센터로 나눠진다 그러면 그 뭐 한 센터에 뭐 한 1,500만 원, 2,500만 원 안 돼, 1년에. 그거하고 이제 센터 이사장이나 위원들이 기부금을 냅니다. 기부금. 회원 회비나 기부금을 뭐 그걸 펀드식으로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전부 치료비나 경제적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민간 범죄 피해자 지원 기구인 노바. 1975년에 창설된 노바는 전국 4,500개 단체와 개인으로 이루어져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Today, the best way to understand NOVA is as a dynamic network. NOVA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위해 24시간 무료 상담 전화를 운영한다. 범죄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는 다양하다. Florida does help with medical expenses. Most states do. They also help with mental health counseling. Right. And lost wages if you've been unable to work for the past few days. But you do have to apply for the money, and part of what you need to do is just. NOVA was founded to provide training. 한국 민간 센터와 검찰이 범죄 피해자를 위해 운영하는 기금이 약 100억 원이다. 미국은 총 2조 원에 달한다. The movement has evolved over the years. When in 1984, when we had the Victim of Crime Act, VOCA, VOCA, that act, federal act. Established a fund called the Victim of Crime Act Fund. That fund comes from federal forfeitures, fines, seizures of property. In other words, it's paid for by criminals. That fund is used for victim assistance services and crime victim compensation. 미국 버지니아주의 경우 범죄 피해자는 정부 지정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체적인 장애로 경제력을 상실할 경우 매달 $1,000씩 평생 지급한다. 유족에게는 장례비를,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이사비용 등도 지원된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서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재미교포 김환희 씨. 그녀는 버지니아주에서는 집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현관 자물쇠를 바꾸는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했다. 이제 열쇠를 바꿀 돈이 없대든지 그럴 때는 저희가 또 그런 것도 바꿔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 범죄로 인해서 더 무서워서 이 집에서 못 살겠다 하고 이사를 갈 경우에 이사비 같은 거, 그런 거라든지 또 정신적인 많은 피해를 얻어갖고 카운슬링이 필요하다, 상담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에게 상담비도 한 2,500불 정도 최고로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지난 10월 국회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벌금 수납액의 5%, 즉 750여 억 원을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범죄 피해 보호기금법안이 발의된다면은 뭐 당연히 그런 치료비 또 생활 지원금 이런 데 대해서 현실적으로 증액을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승윤 PD.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네요. 임 교사의 경우는 그나마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서 좀 위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치료비에는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인데 생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 피해 구조제도는 단지 사망자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각 등급에 따라 단 한 번만 돈을 지급합니다. 임 씨의 경우도 구조금 600만 원이 전부일 뿐 그 외에 국가가 지원하는 돈은 없습니다. 한 번 주고 마는 구조금 외에 생계비, 심리상담 치료비 혹은 유족의 경우엔 장례비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선 먼 이야기입니다. 네, 조두순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이 상당히 심각한 장애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금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검찰의 구조금 취지가 좀 무색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적다 보니 구조금 지급 기준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범죄 피해 보호기금 법안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 지원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또 최대 지급 액수도 1억 원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심적 고통, 사회적 냉대가 그것입니다. 논현동 고시원 참사 사건이 있은 지 1년. 피해자 대영 씨는 밤이면 주로 공원에 나와 있다. 그는 집보다 이곳이 더 편하다고 했다. 집에 있으면 밤에는 좀 불안해요, 많이. 솔직히 집이 더 불안해. 밀폐된 공간이니까. 뻥 뚫려 있으면 차라리 그나마 난데 같이 있게 되면 답답하고 땀나고 불안하죠. 첫째는 무슨 일 터져도 도망가기 힘들잖아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잠자는 것도 편치가 않다. 잠들기도 힘들지만 악몽에 시달리기 일쑤다. 강이 눌린 것처럼 꿈틀꿈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친구 괜찮나 그러고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식은땀을 뻘뻘 흘려서 자고 있더라고요. 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대왕아 괜찮아 그러면서 깨니까 아우 지금도 악몽 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을 편히 못 자겠다고. 그러면은 뭐 약 같은 거 뭐라도 먹고 그러면 편히 수면제라도 먹고 편히 잘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것도 별 소용이 없다 하더라고요. 도끼에 난도질당하는 꿈이나 불이 난 데에서 미친 사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사람 도끼로 막 다 찍는 거예요. 팔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런 거. 아니면 사심이 범인 그것처럼 불난 데 갑자기 막 사람들 막 찌르면서 나오고 그런 걸 많이 꺼요 제가. 대영 씨는 무엇보다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날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간 피해자도 있었다. 가족이 있고 친구도 있지만 누구에게도 쉽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가 없다고 했다. 내가 괴로운 얘기를 하면 우리 엄마한테 나 불효자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나 형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도 형한테 얘기하면 그게 엄마한테 들어가니까. 들어갈까 봐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고.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얘기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마음이 있지만.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해밀.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여행도 다닌다. 마음껏 이야기하고 웃으면 편안해진다는 그들도 아직 다 떨치지는 못했다. 잊어버리고 살 수 없어. 잊었다가 또 잊을만 하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유영철 사건으로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아들까지 잃었던 손모 씨. 5년 전의 일들을 그는 어제 일처럼 떠올렸다. 그 장사를 치르고 와서 피를 닦는데 온 집안 전체가 그냥 핏자국이며 그 이 경찰들 그냥 뭐 이거 뭐 간식하는 거 뭐 이 사람들 집안 전체를 그냥 그 맨발로 다녀도 이 먼지 안 묻던 그 집안을 완전히 구두발 자국 이런 거 핏자국 다 하는 걸 그거를 어느 누가 닦아준 사람이 없어요. 그 뒤 손모 씨는 지독한 심리적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내 그 감정을 좀 차지해. 아, 이거 고민이 나는 또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두려워. 잠도 못 자. 잠깐 나갔다 와도 밖에 누가 있나 없나 보고 또 얘 들어올 때도 누가 또 뒤따라오지 않나. 이러기를 너무 힘들게 고생했어요. 범죄 피해에 심리적인 고통이 방치될 경우 대부분은 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게 된다고 했다. 람보가 되고 싶어요. 쉽게 말해서. 다 쓰고 싶어요. 한참 전화 그랬거든요. 제가 불뚝 좀 다 쓰죠. 강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대개 세 단계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한다. 스스로 어떻게 그걸 통제할 수가 없었다는 데 대한 무력감 이런 것들로 처음에는 뭐 잘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만약에 어떤 예방을 할 수가 있었다면 그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자책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는 그런 단계가 지나면 이제 이 사회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분노감 같은 걸 많이 느끼죠. 경찰 내부에 범죄 피해자 보호 매뉴얼이다. 경찰 내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기록돼 있다. 각 지방 경찰청엔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도 배치돼 있다. 범죄 피해자 상담하는 경찰 케어팀이 있거든요. 서울 경찰청에. 그래요? 네. 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셨습니까? 예, 전 몰랐습니다.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은 서울 경찰청 3명을 포함해 전국 각 지방 경찰청에 모두 11명이 배치돼 있다고 한다. 케어팀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예. 사실상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아직 홍보는 부족해서 홍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는 범죄 피해자,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별적인 접촉을 하고 있지 대국민 홍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몇 명 더 더. 범죄 피해자들은 정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모른 채 지나치기도 한다. 범죄 피해자 지원 그 담당관이 그 이제 사건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그 뭐 의사 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시스템이 그 단계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로 이제 법에 의해서 활용되는 것은 피해자의 이제 사건 처리 진행 사항을 통보받거나 또는 그 형사 절차에서 이제 피해자의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형사 절차상에서 이제 보호를 받게 되고요.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건 담당자들을 피해자 서포터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 그다음에 뭐 관련 구조 제도의 안내, 뭐 관련 기관의 연계, 또 더 나아가서는 신변 보호까지 담당을 하게 하고 있고요. 재판에 참여할 수 있고 진술할 수 있고 피해자로서 네. 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제도가 있다는 건 아십니까? 아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여를 그렇게 요청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통보가 와서 하라고 하면은 하는 건지 뭐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얼마든지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지. 네가 무능해서 그렇지 알아볼 수 있다라고 글쎄 말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 네 몫이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피해자의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이 가족들이 병원에서의 생활이 하루하루 전쟁 하루에 몇 번씩을 울어야 하고.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에 연행될 당시 미란다 원칙, 즉 피의자들의 권리를 반드시 고지받는다. 변호사를 설명할 권리가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을 경찰이나 검사가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경우에도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신청을 하면 앞으로 재판 결과라든지 재판의 진행 경과라든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되는지 석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사가 통지를 해줍니다. 라고 미리 고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각 경찰서에는 빅팀 서비스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리는 경찰관이 한 명씩 배치돼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서에 재직 중인 김환희 씨도 빅팀 서비스 스페셜리스트, 즉 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경찰관이다. 그들은 범죄 발생 직후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해 피해자들을 만난다. 빅팀 서비스가 또 24시간 대기 근무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성폭행을 뭐 새벽 1시에 2시에 당했다거나 그럴 때 우리 빅텀 서비스 스페셜리스트가 나가서 도와드려야 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24시간 7일 계속 대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텀 서비스 스페셜리스트는 피해자를 심리치료기관과 연계해주고 가해자들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며 법정 출석 시에 동행하기도 한다. 우리 경찰에도 피해자 서포터 제도가 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맡게 돼 있다. 그 직원이 사건을 접수를 해가지고 범인을 근거해서 조사를 받아서 송치까지 하고 또 서포터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강력 사건이 있어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뭐 어떤 분리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것 같다면은 서포터나 전문으로 하는 뭐 가까이에 예를 들어서 그 강력 형사들 파트에 한두 명씩 있다 하면은 상당히 도움은 되겠죠. 범죄 피해 그 후 대영 씨는 사람들 곁에 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일단은 내 이 사건이 터지면서 외롭게 된 거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으니까 또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가까이 오질 않으려고 그러니까 아 쟤는 저런 일 당했어. 그리고 피해요 사람들 오히려. 그런 걸로도 힘들죠. 모든 걸 힘들어.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외로워서도 힘들고 또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면서도 괴롭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논현동 고시원 방화살인사건 1년. 대영 씨의 마음은 지금도 그날 그 참혹했던 사건 현장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대영 씨에게는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었다. 범죄 피해자. 그들은 그렇게 혼자 몸과 마음으로 앓고 있었다. 네, 범죄 피해자 보호 매뉴얼이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을 보면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는 어떻게 하고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잘 규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매뉴얼상으로는 선진국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책 속의 제도일 뿐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만이라도 좀 제대로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듯이 범죄 피해자에게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지할 필요가 있겠군요. 예. 네, 이승윤 PD 수고했습니다. 한 피해자 가족이 말했듯이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범죄 피해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내가 잘못해서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이 불행을 딛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보다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